400 이후의 저주로 불리는 그 괴담은 곤지암 정신병원 400 이후의 문을 열려고 시도만 하면 실종되거나 또 죽는 등 사고를 당한다는 건데요. 이 저주 덕분인지 급기야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공포스러운 공간으로도 선정이 됩니다. 유명세가 점점 커지자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의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호러타임즈라는 인터넷 방송 채널의 운영자 하준 역시 멤버들과 함께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결성합니다.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호러타임즈 멤버들은 폐허가 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그 과정을 모두 촬영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는데요. 강심장임을 자랑했던 7명의 호러타임즈 탐험대는 차츰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어떤 공포일까요? 기자님과 함께 주요한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편을 함께 봤는데 저 카메라 앵글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정말 다큐로 찍으니까 아, 이게 너무 무섭고 이게 실제 공포감이 더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코너를 좀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MC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처음 꼽은 장면은 원장실 장면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도 그리고 관객도 아직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기 전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 영화 초반 원장실 장면에서 증폭됩니다. 지금 보시는 원장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징적 장치도 함께 심어져 있는데 정범식 감독은 이렇게 곤지암에 여러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저희가 원장실 장면인 건가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원장실 장면입니다.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자취를 감췄다는 저걸 꼭 그런 속에 네, 근데 조금 전에 기자님이 이 영화 이 장면 속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스터 에그는 어떤 건가요? 그 제가 저번에 그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스터 에그란 창작자가 작품에 숨겨둔 메시지를 말하는데요. 곤지암에도 이런 이스터 에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장실 장면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호러타임즈 멤버들은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의 과거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거 사진 속 원장의 모습을 보시면 다들 특정 인물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병원장의 이름은 영화에서 박영애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올린 머리를 하고 탁구를 치는 원장의 사진 역시 실제 사진을 참고 삼아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화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을 했고 1979년 10월 26일에 문을 닫았다는 설정입니다. 이 날짜를 보면 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12.6 사태를 연상시키는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막 뭐 깜짝 놀래키는 장면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으스스해서 무서운 네.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스터에그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유신정권 시대의 산물이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이고 그 시대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시대를 지배했던 분위기 혹은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공포의 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속 이런 이스터에그 찾기가 사실 영화를 두 번, 세 번 다시 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미 보신 사람들도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영화를 볼 때 기억했다가 곱씹어 보면서 이 이스터에그를 찾는 것도 좀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번째로 선택하신 장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집단치료실 장면인데요. 집단치료실에는 특이한 형태의 나무로 만들어진 관이 있습니다. 승욱과 지현은 겁도 없이 가슴 쪽에 구멍이 뚫린 나무관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이 장면에 앞서서 하준을 비롯한 진행자 몇 명이 다른 멤버들을 속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관에서 벌어지는 이 일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더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아 보기 싫은데 자꾸 나오네요 저게. 아이고 깜짝이야. 저게 이게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반응이 나오시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의 강도가 세지기 네.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생생해요. 이게 정말 놀라서 소리 지르고 진심으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그 영상 때문인데요. 본지암은 온라인 방송 생중계라는 컨셉이 중요한 작품이라서 영화 촬영 역시 실시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1인칭의 효과를 살리는 방식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얼굴과 몸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한 이 1인칭 시점 촬영 덕분에 관객들은 자신들이 직접 곤지암 정신병원을 같이 둘러보고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1인칭 시점 촬영이 더욱더 몰입을 하게 되고 무섭게 느껴지게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남규 씨가 옆에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 저는 무섭지 않은데 이 무서운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좀더 놀라드리고 이런 거지. 사실 전 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세 번째 장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라는 걸 예고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요? 준비를 하시라고.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을 빠져나온 빠져나와서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던 지현과 샬롯은 그 중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지현이 귀신의 빙의가 되는데요. 지현의 눈동자가 까맣게 변하면서 귀신의 소리를 내는 이 장면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관객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지현이 내는 소리도 굉장히 수상하고 무서워서 유명합니다. 지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아, 왜 이렇게 쫄리게 다...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뭐예요? 어. 한번. 아, 저거 옛날에 그 뭐지? 그 경석 기... 그 엄마 귀신 뭐죠? 그게? 엄마 경성 무슨 영화에서 경성학교? 경성학교인가? 아, 그 옛날에 그 엄마 귀신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 검은 사제들에서 그 아, 박소담 네,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상되기도 하고 아, 저런 귀신 제가 아,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귀신은 있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좀 심하네요, 저게. 이게 이 장면 때문에 곤지암 보는 거를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또 SNS 입소문을 만든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왜 뽑으셨나요? 왜? 일단은 곤지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귀신의 빙의에서 지현이 내는 소리가 잘 들어보시면 샤브샤브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관객들이 샤브샤브 귀신이라는 귀여운 별칭까지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촬영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정범식 감독이 이 박지현 배우에게 주문한 건 402호 사람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빠르게 뒷말을 웅얼거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 까만 눈동자는 CG가 아니라 까만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 촬영을 한 거라고 실제로요?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장면까지 만나봤는데 저희 코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 그쵸, 네. 직업을 만나봐야 할 텐데 어떤 직업이 나올지 귀신은 아닌데 어떤 건가요? 네, 유튜버인데요. 그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라는 컨셉을 가진 영화인 만큼 곤지암에는 유튜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유명 호러 유튜버인 하준은 조회수에 연연하면서 멤버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조회수 혹은 구독자 수가 곧 광고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혹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는 최근에 10대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살에서 24살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유튜브 앱 이용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10%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는 유튜브 영상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가 되는 길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망리 할머니 유명하시잖아요. 방망리 할머니처럼 누구나 유튜브 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뷰티, 게임, 요리, 뭐 영화,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제가 영화 기자다 보니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도 찾아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으로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 저희 동료들끼리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튜버들의 수입이 짭짤하니 네.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유명 유튜버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의 인기에 버금가고 있고요. 수입 또한 상당해서 앞으로 유튜브의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